그룹 방탄소년단이 이슈 유튜버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퇴근한 이슈 유튜버가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과 배우 이유비의 열애설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열애설을 방탄소년단 멤버들로 악의적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유튜버가 제기했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유튜버는 정국뿐만 아니라 비, 지민 등 다른 멤버들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생산했습니다. 이 채널의 동영상 목록을 보면 아이돌의 여자 문제, 인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그로 재물로 많이 쓰이는 건 방탄소년단이고 에스파, 몬스타엑스, 박지훈, 더보이즈, 레드벨벳, NCT, 엔하이픈 등도 언급됩니다. 가짜뉴스 영상을 제작해 조회수를 모으는 일명 사이버 레카인 이 유튜버는 아이돌 팬덤 사이에선 유명한 인물이죠. 비는 일찌감치 고소를 예고했고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고소 진행할게요. 과자감 나오겠네. 가족이랑 친구들까지 건드리네. 잘가.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방금 뭐 겉핥기로 봤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들은 저런 사람 싫어한다며 모든 팬분들 아미분들이 모니터링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상처받고 용기 내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현재 소속 가수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비방 등 악성 게시글 작성자를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